가까이 가봐. 이렇게. 그렇지. 선택 감 잡았어 이제. 오호, 이야. 쌍거리 쌍거리. 아들놈손이에요. 달봉이는 지금 군산 데니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침엔 17m권이라고 하시네요. 오우. 크, 사이즈 좋죠? 와, 씨. 9월인데 이런 사이즈야? 자, 채비는 애자. 애자의 토성채비 지렁이 감았어요. 그리고 축광추 3호 달았고, 신피싱, 신피싱 쪼꼬미. 그리고 채비는 에스테르사 반차 조절. 편물 매듭. 아무리 놀아도 8마리 이상은 잡지. 자, 어둠다 아무리 필요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고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안 드시나 봐. 자, 아침에 저 어묵탕 주십니다. 어묵탕. 지금 시간에. 잠깐 올려보세요. 배를 다시 태우고. 버저비터네요. 어우, 18마리, 26분 만에 18마리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나오네. 화이팅. 아침에 거기서 거기야. 1시간 40마리, 8시간 320, 아유, 그렇게만 되면 좋죠. 쭈꾸미가 나올 때 확 나오고 안 나올 때 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고 하셔야 돼. 마음 비우시면 더 많이 잡으십니다. 제가 쓰는 로드는 이번에, 지난번에 공구한 그 낚싯대고, 아들이 쓰는 낚싯대는 신피싱 어쌔신 쭈, C120. 저는 CS125. 예! 야, 한번 보여, 아, 저, 낚싯대를 묶어놔서 저거. 빠박이 가비 잡았어요. 군산이 제일 나온다는데 그런가요? 오늘 22마리. 빠박이 한 마리 잡았어요. 어, 그래서 어, 막시가루 왔어요. 정말 죽인다. 어, 국방색 아니냐? 멋있네요, 막시님. 뜰 때 떠야지. 자식이 츤데레야. 맨날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조카만 밥 챙겨줄 거예요. 형님 건 없어요. 그러더니. 소고기 족밥이랑 어묵탕 이만큼 써왔어 새벽에. 얼씨구. 크, 야, 나 한 마리 잡아 좋아했더니 빠박이 담고 있어. 안녕하세요. 잘 나오는 편. 예, 잘 나옵니다. 34마리 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호 선장님께서 갑오징어 하면 10월달에 오드리오 선단이 최고라고 하시네요. 깨알 홍보도 하시네. 이야, 막 나와 자식들. 저도, 저도 정보 수집 많이 했어요. 주원 형님, 오늘은 성태 동출이, 성태 화이팅! 왔어, 쌍거리? 저도, 보셨죠? 쌍거리, 쌍거리. 우규명 형님 말씀대로 퍼플 나오네요. 야수리, 어디가 퍼플? 다솔, 다솔 거야, 다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첫사랑 이름이 애자였어요. 그래서 애자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아니. 야, 뭔데, 이 자식아. 너 팀 전하지 말라 그랬지? 어, 그래, 마. 더 빨리 가면 6점대인데. 아빠 6.8대1이야, 이거. 근데도 팍팍 쳐갖고 팍팍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애자는 내려간 속도가 늦기 때문에. 오, 이야. 저씨. 리드미컬한데? 좋아. 아, 떨어졌어, 씨. 너 안 두드려 맞으려고 너 거기 쓴 거지? 아빠, 어? 막시삼촌께서 하시는 말씀 잘 새겨. 어, 시끄러워, 시끼야. 너 삼촌만 쳐다보고 해. 왜? 이 팀 전쟁이들. 너무 세게 쳤어. 어, 괜찮아. 아주 좋아.
그렇게 채는 거야 원래. 세게 채니까. 강하게 챔질해서 찢어져서 하는 게 더 나아, 선태야. 그 나중에 밸런스는 네가 맞추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기초는 무조건 세게 챔질 해가지고 설거 흘려서 빠지는 것보다 100번 난 거야. 가지채비 외바늘만 써봐 성태야. 잘 탄다. 가라앉는 것도 빠르고. 채비가 지금은 좀 라이트해야 돼. 여기 포인트는 봐봐. 나 커피 줘 성태야. 아빠 커피. 알았어. 채비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동 15분 난다고 하셔가지고 18호추 반찬은 한 17cm 정도, 그리고 가지를 한 60cm 정도 하고 삼봉이기 수박고추장. 보니까 그 생미끼가 잘 나와요. 생미끼가 잘 나오는데 지금 막시카롤러스가 장원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변태 채비하고 있어요. 애자에다가 가지줄 채비하고 있는데 그 가지줄에서 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 애자에 직결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가지줄로 아예 바꿨습니다. 가지를 좀 길게 했어. 애들이 지금 물이 빨리 가서 그런 건지 뭐 아무튼 애들이 민감한 것 같아. 그래서 가지를 길게 하고 생미끼 삼봉액이 썼습니다. 자, 라인은 에스테르사가 얘를 손톱으로 쭉 하면 허머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그런데 꽉 당기면 펴져. 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직. 어우, 제가 잡을 거 아들내미가 다 뺏어가고 있죠? 나쁜 녀석. 불효자식 같으니라. 한번 보여드려. 와, 큰 걸로 쌍거리 넣었어요. 애자로. 아, 야. 앞뒤로 다 죽여. 버디킹님. 와, 구수한 달봉이님 실시간 방어. 예, 반갑습니다. 오, 저도 한 마리 잡았죠? 버디킹님. 왕찌님, 원줄은 0.6호. 막합사 0.6호 쓰고 있습니다. 저거 지나가죠? 근데 저는 한 마리 잡았어. 니들은 걸려야지. 자, 수박고추장 삼봉이 얘기 먹네요. 얘들은 잡히면 꼭 치워뱉어. 막시 빠박이도 아니고. 야, 종규님 성렬이 축하드립니다. 야, 김태환 형님 바로 졸업하면 내년부터 내가 2023년 시즌 평균이 380. 그렇죠, 그거죠. 함부로 다시 올 수는 없지. 통영에 사는데 다시 왔다가는 183마리 되는 거예요. 얼핏 빗 맞으면 83마리 되는 거지. 따박따박 갑자기 나와요. 큐티 달봉님, 황진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기억이 나지. 아, 담배 생각나네. 아, 웃다가 땀이 눈에 들어갔잖아요. 황준현님. 홍원항만 오지 마세요. 9일 홍원항 출처. 유리앱이 가면 하늘에서 구름이, 먹구름이 확 낄 거야, 아마. 야, 어마어마한 멘탈이야, 유리는. 스마일님, 오늘도 조리가 세나요? 몇 호봉토 쓰나요? 18호 쓰고 있습니다. 오, 이거 삼봉액이 잘 먹는데? 그러니까. 야, 지금 식사하세요. 이동하세요. 밥이 쭈꾸미를 넣은 제육볶음이에요. 냉국. 이거 맛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이건 댕댕이가 먹는 방법이라 그렇고. 아우, 좋네요. 반찬 1인당 하나예요? 아, 제육볶음의 기본찬. 이게 밥이구나. 아, 제육덮밥. 아빠, 고신했어? 어? 안 했어, 지금. 고신해! 많이 잡게 하세요! 잘하시네. 왜? 백수 넘었잖아요. 몇 마리신데? 106. 아, 이거. 아빠 쳤어. 실력발이 못해서 그래. 어휴, 400 가까이 올리면 팔이 괜찮을까요? 아, 운동을 해서 팔은 굵게 만들었는데 점점 굵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잡지를 못하네. 아. 블루버드님, 저는 오후 한두 시쯤이면 릴 잡는 손가락에 직원하는데 저질 체력이. 아니. 맨날 쭈꾸미 낚시 다니시면 괜찮으시죠? 완전 중노동이죠? 즐거우니까 하는 것 뿐이지. 다리가 완전 부음이요. 즐거우시니까 하시는 거라니까. 즐겁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아까 지금 120마리 넘었지?
어, 31개. 나만 104. 아니야, 너만이 아니야. 아주 미세하게 집중해봐. 그리고 한 마리 탔을 때 과감하게 릴링하고 챔질하고. 오, 어. 심아저씨. 자, 2차 공고한대요, 편집장이. 막시가 지금 한마디 했어요. 로드는 역시 심아저씨라고. 저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어후. 어, 따박 누나? 자, 한 마리 정도 보여드릴게요. 내만이라고 작은 녀석만 나오는 건 아니고, 준수하고 큰 녀석도 많이 나옵니다. 바바가 화이팅 해라! 화이팅! 오늘 뽑아내고 막 다른 때 놀면 되지, 자식아. 야, 우리 박씨가 오늘 덧정이 없게 하는구나. 힘든 건 둘째 치고 더워. 어. 성태야, 삼촌이랑 똑같이 해봐. 막판인데 뭐 이제. 아, 얘네 그러면 목들처럼 젠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그? 모르겠어. 그런 거 같아, 느낌이. 아니, 땅만 찍으면 나와. 어, 발머리가 너무 높게. 어? 하긴 그렇게도 잘 잡는다 아들. 쌍거리. 26마리 나왔어. 어야 앉아. 아니 앉으면 돼. 아이 앉아도 돼 성태야. 앉으면 감을 못 잡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 시원하니까 이제 체력은 네가 짱인 거야 엄마. 삼촌부터 늙는 거야 이제. 자, 느나죠. 느나 까이꺼 쌍거리. 어, 진짜 늠은 딱만 찍으면 나와. 와, 씨. 계속 나와. 어? 어이씨. 선태, 200마리 되겠어? 200마리 나와. 와, 씨. 가자, 가자. 4개 남았어, 빠박이. 그래. 고생했다, 자식. 물이 빨라서 이동합니다. 아, 좋아요. 선장님, 전투 가자! 오늘 빠방이 뒤진다. 전투! 이름이 근성이 써졌네. 작년까지만 해도 포기 잘했거든? 근데, 와, 씨. 끈질기게 하네. 이런 건 아빠 닮은 거지. 잘하는 것만 아빠 닮았다. 이럴 때는 김씨죠. 야, 김씨야. 아이고, 머리야. 천천히 릴리해, 아들. 199. 한 마리 나와, 아들, 걱정 마. 14마리 남았는데. 사무장님, 나 어떻게 해요? 14마리 남았다고 제가 한번 말씀하면 되겠어요? 예, 네. 14마리 있으면 300개요. 어, 얘, 얘, 얘는 200개 됐어, 이제. 이야, 축하한다, 아들. 야, 200개. 저 삼촌이 먼저 때렸는데. 어, 200개 축하해, 아들. 야. 아우, 야, 대단하다. 아빠가 300개 저 한 거랑 네가 200개 한 게 더 많은 거야. 12개 남았어, 인조. 화이팅. 계속 나와. 12개 남았어, 12개. 아, 12개 아니야. 예. 화이팅! 그렇지, 11개 남았어. 다 잡았으면 말씀. 알겠습니다. 예.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영화야 고생했다. 내가 여러 마리 남았어, 영화야. 아홉 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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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섯 개. 아! 어! 그만할 때까지 하고 계시죠. 아, 마음이 급했어. 빠뜨렸어요? 어. 야, 너 잘하면 형을 치웠다? 선배! 됐어요, 선배!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쑥스럽네요, 되게. 아, 제일 마지막 거. 저는 사실 선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들 녀석이랑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랑 스텝 막시 카를로스 이 친구하고 재밌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300개 그리고 막시 카를로스는 갑오징어하고 하고 312개 201개 그러면 총 해서 813개가 와. 야, 셋이서 천마리 못 잡은 게 너무 아쉽지만은 아 아무튼 베니스호 선장님 군산 오드리 피싱 베니스호 선장님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 두 번째 왔는데 300개를 선장님 덕분에 찍었습니다. 뭐 사실은 사실인 거 말씀드려야죠. 자, 이렇게 오늘 열심히 했는데 버프 지역이라 녹화 방송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긴 시간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자자. 그래. 뭘 두 번 해, 인마. 왜? 베니스. 군산이 미래다. 군산이 미래지. 아니, 같이 동출하시자고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피치 막 올리시더니 피딩이 걸리니까 리더님이셔 리더님 316개 예 316개 우리 몇 장원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침에 진짜 여기 왔었으면 오지게 나왔어 진짜 우리. 여기 왔으면 예. 4, 500개 넘게.